이거 물도 못 들어가고 이거 큰일 났네. 강아지 해변이에요. 아, 진짜요? 네. 여기도 이제 반려동 전용 해수욕장 반려견 전용이 있어요. 저는 그 몽롱이 구명조끼 입혀서 튜브 태워서 한번 들어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아, 네. 새싹이는 우리 이거 배 타자 이거. 코끼리 배 타자. 너 나올 수 있어? 아이고. 이리 와, 가자. 이리 와. 오, 이리 와. 오, 나왔어. 똘보가 이리 와. 똘보기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는데. 너 물도 못 들어가고 이거 큰일 났네.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미 저 이미 이러고 있어. 허공에서. 허공에서. 아이고. 저 물에 안 달라고. 멍멍이 중에 수영 못 하는 애들도 있나요? 처음에 못 하는 개도 있어요. 회염을 칠 때 개들이 네 다리를 전부 다 써줘야 되는데 못 하고 개들도 긴장하는 아이들은 어머나. 뒤가 빠져요 그냥. 어머나, 그러면 허우적 거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수영을 잘 금방 개들이 익숙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꼬리를 살짝 잡아주시고 지그시 밀어주면 앵간한 거리 띄워줘요? 네네. 나 다 잘하는 줄 알았네. 그럼 다 행복이면. 지금 세 발로 하는 거거든요. 저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빠질까봐. 무서워, 무서워. 잠시 돌아있는 몸이. 이야. 자, 새싹이도 세 발로 하는 거 한번 해봐요. 아니, 수영장에서 한번 해봤는데 그때 물 먹고 나더니 너무 무서워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배워야지. 내가 전문가도 붙인다. 다음에 수영장에 가서 배울게요. 그래, 엄마. 저희 지금 이제 지가 지금 공우이가 직접 수영을 하거든. 네. 옆에서 같이 믿으세요. 옆에서 걸어가면 되죠. 제가 가서 가서 그래도 엄마라고 미나 씨한테만 봐요. 네, 제가 봤을 때 즐기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아직은 무서워하지만 반복이 되면 굉장히 좋아. 반복하면 좋아하구나. 네. 나중에는 우리 몽몽이가 진짜 자기가 직접. 근데 걔 근육 발달에도 좋겠다. 그쵸. 한 몇 번 하더니 본인도 즐기더라고요. 잔종개미님은. 저분은 집에 가도 모르겠네. 혼자 다른데서 놀고 있어 계속. 피났어. 구해 달라고. 잔종아. 잔종개미님 나오세요. 몽몽아 저기 이상한 개미님 있어.